두 분, 아무튼 두 분, 당첨되신 두 분께는 10,000원 무상권 드리고요. 자, 실시간 따라하기 자, 캔버스들 켜보세요. 여러분이, 입체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들, 뭐 손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인체감에 대해서 혹은 형태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안 그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령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아이언맨 그리기, 아이고, 아이언맨 자세 그리기 할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토니 아저씨가 이제 적들을 만났어. 이제 여기서 펄스빔 같은 걸 쏘겠죠. 쫙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쏠 때도 있지만 뭐 이렇게 쏠 때도 참 많아요. 그쵸? 이거 그리는 방법을 익히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 포인트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포인트는 말단부터 그려라. 말단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들을 그리실 때딱이 각도, 이 각도 기억해 두세요. 이 각도를 그리실 때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뭐 어깨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쫙 쏘고 뭐 옆에 팔도 이렇게 해서 뭐쫙 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그리는 과정에서 오늘 앞선 광호님한테도 알려드렸지만 단축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짧아지죠? 그냥 이렇게 뻗었으면 길 거고 옆으로 그냥 뻗었으면 길 거고 앞으로 뻗었으면 그냥 몸이랑 겹치면 되는데 이렇게 짧게 나와버리면 약간 계산하기 애매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얼굴을 그리고 목까지 그리고 어깨까지 그리고 나서 분명히 짧아지는 것 같은데 팔은 나와야겠고 얼마나 짧아지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애매한 길에서 이렇게 뻗어버려서 분명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엄청 길거나 아니면 엄청 단조롭게 이렇게만 그려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걸 요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대충 그려보세요. 대충 빠르게. 이거 퀄리티 안 중요해요. 자, 딱 10초만 기다려 드릴게요. 손 그리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그리셨죠? 앞에서 봤을 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어깨의 위치와 각 포인트를 일단 생각하세요. 각 포인트, 말단, 어깨 말단, 손끝 말단, 중간인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꼭지꼭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뻗었을 때 대강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질지 팔은 생각하지 마세요. 팔은 생각하지 말고 손부터 그려보세요. 손부터 그리시는 건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포켓몬스터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고우스 보면 이렇게 돼갖고 잘 그리죠? 제가 이거 좋아했거든요, 얘. 이렇게 해갖고 떨어져 있을 거예요. 팔이 없어요. 그래서 요 공간감을 잡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팔에 대한 양감과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손하고의 거리 감각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장 적절한 몸부터 일단 그리시고 몸부터 일단 살짝 대충 라인 그리시고 손의 위치부터 잡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앞으로 뻗고 조금 옆으로 갔을 때팔 생각하지 마시고 요 손이 여기서 요만큼 옆으로 갔겠네. 생각해 보시고 그린 다음에 그냥 여기서부터 팔 이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짧아지면서 이 옆으로 했을 때만큼 길지 않고 앞으로 했을 때만큼 실종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길을 찾기가 좋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따라 그렸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쪽도 한번 응용해서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대각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입체감 있게 그렸을 때 접혀 있으니까 막 팔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접었을 때, 손의 위치만 기억하세요. 손의 위치만. 기억해서, 말단 부위부터 그려서 반대로 뽑아 나가시면 훨씬 쉽다. 훨씬 쉽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 거 그리면 막 머리 터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몸통부터 그리세요. 몸통부터. 몸통부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머리 터져요. 잘안 돼.
그럴 때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시고, 손은 보기 더 편해요. 보시고 나서 끝마디 포인트도 있죠? 끝마디 포인트 어떻게 보여? 이렇게 점점 내려가죠? 그러면 요 마디들을 먼저 그리시고, 이어버리세요. 각포. 여기 출발하는 부위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이어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대충 그려도 돼요. 요령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새끼손가락. 자, 요 화면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스크린샷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지? 손이 안 되는데? 잠깐만, 됐다. 자. 해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포인트를 보세요. 포인트만. 자꾸 중간에 있는 애들 보지 마시고, 자, 손바닥 포인트는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 말고 손가락의 끝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첫 마디인 검지는, 아이고, 첫 마디인 검지는 되게 멀죠? 근데 새끼손가락은 되게 가깝죠? 새끼손가락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니까. 왜냐면, 보시면은 검지는 위로 올라가는데 새끼손가락은 좀더 카메라 향해 가죠. 자,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급격하게 짧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포인트만 찍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짧아지니까. 그쵸?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시작하는 부위에서 멀어지고, 시작하는 부위에서 짧아지니까. 아시겠죠? 그냥 콕 찍죠? 포인트만 먼저 연결하시고, 그대로 그린 다음에 이어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짧아요. 새끼손가락이 짧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중간 단위부터 올리시면은 여러분들의 형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려보다 보면은, 자, 이렇게 그렸는데 새끼손가락 그릴 자리가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각 포인트, 손바닥 그린 다음에, 이 덩어리 그린 다음에, 손가락 시작하는 포인트 그려보세요, 일단. 그리고, 해본 다음에, 이 꼭지점 포인트만 먼저, 포인트 모양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이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것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응용해서 해봅시다. 손바닥 라인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대충 그려도 돼요. 대충 그려도 다할수 있어요. 일단 출발하는 부위는 변함없겠죠? 그리고 나서 막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거 하다 보면, 아, 막 이렇게, 이게 손인지 뭔지 모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입체감이 여러분들이 아직 안 살아서 그래요. 마디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 3, 10, 4, 4, 3, 4, 12, 12, 14, 13, 14. 14개 마디란 말이에요, 손가락이. 14개 마디가 각각 제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간감을 익히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꺾이는 것도 이렇게 그리시면은, 백날 그려도 못합니다. 그래서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마디 다 다르죠, 각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어때요? 이거는 손바닥 라인. 그리고 손끝 포인트는 여기. 새끼손가락은 숨어버리죠, 이 안으로. 여기. 자, 이 상태에서 적당히 마디, 적당히 붙이시기만 해도, 이 꺾여 있죠? 요거 보시고, 대충 붙이셔도 돼요. 여기서 대충 붙이셔도 돼요. 대충 말아주시기만 해도 다 나온다. 하고 엄지 붙이면 모양새 나오죠. 자, 요렇게. 자, 파란색만 뽑아볼게요. 나왔죠, 벌써. 이거 제가 대충 그려서 요 정도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모양, 포인트들 다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모양 신경 쓰면서 좀만 입히시면은 훨씬 잘 나옵니다.